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에 따라서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의 재료에도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그 시점을 어떻게 판단해내야 될지 굉장히 시장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서요. 네,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 네, 이제 파월 의장이 사실 오락가락 했었죠. 작년 12월 말만 해도 금리를 뭐 좀 당장 인하할 것 같이 얘기했었고 올해도 계속 뭐 비슷한 멘트를 날렸는데 최근에 조금 물가가 꿈틀대다 보니까 살짝 꼬리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에서 좀 연준을 믿고 있었는데 그 연준이 이제 좀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 시장이 기대 언덕이 하나가 없어진 듯한 네.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거고요. 사실 뭐 이번 주에도 26일 날 현지 시간으로 PC 물가,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가 나오지만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떨어지고는 있는데 최근에 한 3, 4개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물가의 추이는 사실 전월비로 0.2% 이하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연준의 목표치인 2%의 물가에 조금 더 근접할 수가 있는데 계속 나오는 게 0.4, 0.35, 0.3 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오는 근원 PC 물가도 지금 0.3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더디게 떨어지는 네. 물가에 의해서 지금 연준이 아무래도 6월 금리 인하는 조금 뭐 성급한 감이 있다라고 이제 여러 연준 위원들도 제 앞다퉈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제 생각에도 6월은 조금 급하다. 근원 PC 물가가 한 2.5%를 뭐 깨지는 않더라도 밑으로 2.5%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오는 한 7월 수치를 확인하고 빨라야 9월에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제 지표를 주시해야 될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PC 물가 이 지표가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뭐 국제 정세 여러 가지 얽혀 있다 보니까 중국 경제의 영향도 좀 있어서요.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1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만 내수 쪽에서 탄력 있게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는 좀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1분기 GDP는 사실 서프라이즈였죠. 네. 뭐 그러니까 5%대 초반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금 기대 이상의 수치를 우리가 받아봤고요. 근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말씀 주셨듯이 조금 소비보다는 인위적인 건설 투자와 그리고 정부 지출에 힘입은 바가 좀 컸고요. 특히 GDP 디플레이터가 너무 많이 빠지면서 조금 성장의 착시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GDP가 높게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좀 굉장히 막중한 부채 조정과 구조 조정을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정부 부채와 지방 정부가 보증한 특수 목적법인 뭐 LGFB라고 이제 영어로 그러는데 네. 아무튼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가 지금 GDP의 한 100% 정도 되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조금 부실화되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조금 1분기 GDP의 출발은 좋았지만 네. 조금 분기가 거듭할수록 조금 뒤로 갈수록 좀 GDP가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이는 거 아닐까. 그래서 네. 연간 전체적으로는 5%대 GDP는 조금 역부족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뭐 한 4%대 중반인데 저는 조금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4%대 한 4.3%. 그래서 1분기 GDP를 조금 뭐 너무 1분기 GDP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너무 이제 중국 경제를 좀 신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수 소비가 GDP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1분기 GDP가 높게 나와서 그런지 사실 중국이 좀 시장 금리에 손을 안 댔거든요. 두 달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중국 정부가 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면서 인위적으로 과거처럼 경기를 끌어올릴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는 부채 조정과 구조 조정을 해가면서 조금 약간 낮은 성장률을 감당하지 않을까라고 네. 지금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자구책을 노력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초래하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구환신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전체적인 경기 부양책은 자국 소비재를 사용하게끔 또 이제 건설 투자라는 것도 뭐 사실 비교육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좀 이웃나라에 대한 조금 낙수효과는 과거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과거처럼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 산업에 조금 효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조금 반감되지 않을까, 반감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쪽에서 좀 반등을 해줘야지 우리가 또 받아오는 낙수 효과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또 얘기가 되는 게 엔저입니다. 34년 만에 달러 엔 환율이 155엔대를 돌파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엔저 되면 이제 슈퍼 달러 강세를 믿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도 워낙 약세 계속적으로 우려가 돼서요. 이거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할 요소일지 박사님의 의견이 굉장히 이거 사실 궁금했습니다. 네, 네. 뭐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글로벌 달러가 강세지 않습니까? 네. 미국 경제가 워낙 좋고 또 미국이 조금 연준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는 조금 금리 인하에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라는 네. 것이 이제 지금 최근에 달러 강세의 요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쪽에 있는 환율이 전부 약하고 말씀 주셨듯이 달러엔이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엔이 약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미국 달러 자체 강세도 있지만 일본 자체의 요인은 뭐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일본 중앙은행 BOJ에 대한 시각은 지금 기준금리를 -0.1에서 지금 0.1%로 플러스 전환했지만 여전히 국채 매입은 지속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은 계속 비둘기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 분명해라고 지금 조금 내다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쉽사리 좀 최근에는 이제 조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의 국가부채 GDP 비율이 252%거든요. 예. 굉장히 높은 상태고 선진국 중에서는 2008년 이후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거의 한 80%포인트가 증가해서 네. OECD 국가 중에서 뭐 1등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국가부채가 많이 증가한 것에 따라서 국채 발행량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달러엔을 조금 강세로 가져가기에는 역부족이게 만드는 그런 주변 환경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일단 뭐 추가적으로 엔화가 더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엔달러가 좀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이제 강세 추세로 간다? 조금 상상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빚 부담이 워낙 크니까 금리 인상의 카드를 만지작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연스럽게. 네, 아무래도 네. 일본 중앙은행은 좀 조심스럽게 네. 출구 전략을 뭐 시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늘부터 일본 BOJ 통화정책 회의가 내일까지 열리는데 네, 거기에서 맞습니다. 어떤 기조들이 열리는지 나오는지 좀 굉장히 중요하게 분석해야 하고 이게 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은 뭐니 뭐니 해도 기승전 미국이라는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 시장 따라서 우리 시장에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인데 향후 투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될 요소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 주춤하고 다른 이머징이나 뭐 선진국들이 주춤하기 때문에 특히 유로존이 조금 약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 독주하고 있고 미국이 독주하다 보니까 뭐 두 가지가 있죠. 그래도 미국이 뭐 약간 계속 조금 독주해줘야 네. 세계 경기가 버틴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미국 혼자 가면 안 되지. 같이 가야지. 이렇게 조금, 중국도 연결되더라고요. 네, 미국 좋아야지 중국도 괜찮아지는 네, 맞습니다. 거고. 예. 예. 중국의 대미 수출도 예. 그래도 미국 소비가 계속 이제 살아 있어야 예, 또 뭐 중국도 좀 숨을 쉴 공간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좀 양날의 검인데 네. 예, 그래도 좀 미국 경제가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호황을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좀 전 세계 경제 버팀목 역할을 미국이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달러가 좀 강보합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흥국 쪽으로 또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돈이 지금 흘러들어가는, 흘러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약하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의 모멘텀에 따라서 각국 증시가 좀 울고 웃고 변동성이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더 큰 그러한 양상을 조금 더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너무 강하다 보면 이거 기준금리가 인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미국 경제가 전 세계의 그 지붕 역할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것도 사실 놓칠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걸로서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좀 계산하기는 어려운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한편으로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최근 레버리지 투자라고 해서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이렇게 끌어와서 이제 쓰는 그렇게 투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상승에 베팅하는 개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올해 들어서는 특히 시장의 방향성이 약하기 때문에 네. 조금 모멘텀 플레이 혹은 뭐 굉장히 트레이딩의 역할의 역량에 따라서 단기 수익률이 조금 변동이 크죠. 네. 그래서 트레이딩은 뭐 사실 전문가 영역이고요.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뭐 트레이딩해도 괜찮지만 보편적인 투자자들은 사실 트레이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네.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미국 경기가 언제 꺾일까? 좀 전에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이런 부분들 가령 뭐 한 6개월 후에 미국 경제가 꺾인다. 전 세계 경제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식는다 이러면 지금은 사실 주식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텐데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어서 네. 그래도 연말까지는 그래도 뭐 조금 박스권 트레이딩은 가능한 그러한 뭐 환경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좀 받쳐주다 보니까 최악의 사태가 네. 일어날 가능성 좀 제한적이다. 네. 대세 하락장은 아닐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좀 위안은 되는 그런 네. 장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가 깜짝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시간 매물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오후장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시장이 너무 이제 반도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반도체 꺾이면 전반적으로 우울해지는 건가 이런 좀 다소 아쉬운 그런 장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되면서도 네. 예, 쏠림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예.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은 이제 팩트고요. 네. 예. 또 한 가지는 뭐 조금 달러를 아까 좀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달러가 약간 강보합 기조고 이러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조금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조금 우리나라 주식을 폭넓게 사기보다는 올해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확실하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주식을 집중적으로 지금 사들였던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주로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만 안 사도 좀 시세는 조금 변동성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 뭐 달러가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초강세로 가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뭐 외국인들도 상반기에 보여줬던 것보다는 더 강할 수는 없겠지만 좀 1분기에 보여줬던 것보다는 더 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순매수 우위를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실적이 꽂히는 종목은 또 반도체나 반도체 관련주일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올해 포트폴리오로 뭐 반도체를 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 박사님이 해주신 이 답이 조금이라도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한 5월 2일 목요일 새벽쯤에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 네. 뭐 사실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1분기 GDP 속보치와 네. 그리고 또 PC 물가, 3월 물가가 이제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근데 이제 뭐 그 FOMC를 앞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겠지만 연준은 사실 5월 달 FOMC에서는 뭐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될 거는 이제 QT. 네. 그동안 이제 950억 달러씩 모기지 증권과 국채를 이제 사들여 지금 팔아왔는데 팔아온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뭐 지금 만기 도래하는 것을 재투자 안 하는 방식으로 네.
줄여왔지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QT 테이퍼링 조금씩 이제 덜 줄이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5월 FOMC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불어서 파월 의장이 요즘에 최근 오락가락했지만 다시 정리해서 봤을 때 네. 물가 또 미국의 경제 좀 온도에 대해서 경제 강도에 대해서 어떠한 연준의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조금 엿볼 수 있는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그랬지만 이번 5월 FOMC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김한지 박사님은 정말 마켓나우 3부에서 계속 모시고 싶은 분인데 다음에 출연하시기 전까지 지금 단기간에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할 사항 있으면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연준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중심을 잡으시기 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조금 경기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기업 실적을 중심으로 실적이 꽂히고 또 실적과 관련된 수주가 느는 기업들 그래서 실적 중심으로 종목별로 대응하시다 보면 또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도 좀 우호적으로 좀 변해 있지 않을까 나중에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을 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실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좀 명심하고 제가 다음에 뵐기까지 좀 전략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켓 이슈는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진솔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